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경남입니다. 창원시장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오늘 KBS 창원 방송총국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는 창원 경제 제도약과 인구 감소 대책 등 현안을 놓고 90분 동안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을 황재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시장직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가 맞선 창원시장 선거의 첫 TV 토론회. 두 후보는 창원 경제 상황을 두고 엇갈린 진단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허 시장 시정의 정책 실패 탓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급속한 브이턴으로 작년부터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원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자질 검증에선 불꽃이 튀었습니다. 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가 원자력 전문가가 맞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고 1개월 사이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담당 국장으로서 대처가 미흡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천성 경질성 인사가 아닌가.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는 민주당 허성무 후보의 소형 모듈 원전 공약이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전 기업을 살리려고 그러면 당장 원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그런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 수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지. 지금 희망 고문하듯이. 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홍남표 후보가 지역 대표 축제도 모르고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마산의 공약, 마산의 바다 이야기를 하면서 진해 속천 부두를, 속천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보물을 후보가 나가기 전에 한 번쯤은 보았을 텐데.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는 허성무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창원 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으로 1조가 넘는 불명의 어떤 부채 1조를 기록한 불명의 시장이라고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공약 검증에서 허성무 후보는 홍남표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베끼고 있다고 지적했고 홍남표 후보는 허성무 후보가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